황색점 빌딩인데요. 불 바짝 직진하고 있는데 트럭이랑 꽝!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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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맞은편 차 지나가고 여기를 트럭이 뚫고 들어오다니. 황색점 빌딩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 즉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는 고, 스톱, 녹색불, 가라, 빨간불, 멈춰라. 네, 그렇게 돼 있을 때가 가고 수고가 정리가 될 때, 그때가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교차로고요. 황색점 빌딩은 서로 조심해라. 그게 신호도 없는 교차로입니다. 다만 적색점 빌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일시정지에 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신호위반 사고가 되는 거죠. 이 사고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지금 이것만 보면 모르죠. 도로 넓이를 봐야 됩니다. 블박차는 왕복 2차로, 한쪽으로 차가 두대 가죠? 블박차는 이렇게 차가 두대 갑니다. 1차로, 2차로. 블박차가 이렇게 가는데, 직진하는 거, 정산도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트럭은 몇 차로일까요? 중앙선 있고 하나네요? 1차로. 그럼 누가 우선인가요? 넓은 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요.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러는데요. 트럭이 피해 차량이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겁니다, 요거. 여기는 요 정지선을 먼저 넘었다, 트럭이. 이렇게 돼 있다. 네가 늦게 들어왔다. 정지선 기준은 한다. 그러면서 다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볼까요? 요때 이미 트럭은 정지선을 넘어서 여기 횡단보도 쪽이다. 다시. 여기 정지선 지날 때 트럭은 벌써 정지선 지나서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횡단보도 왔는데 너는 이제서야 정지선 아니냐? 그러니까 트럭이 먼저 정지선을 통과했다. 정지선 통과했으면 그게 선진입니다. 정지선을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정지선 기준으로 선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진입 되려면 현저한 선진입이 돼야 돼요. 넓은 길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좁은 길차가 내가 순간적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터치는 먼저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넓은 길차 오면 그 차는 양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트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블박차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길이 좁으니까. 먼저 갈수 있는 차, 급행열차한테 먼저 양보를 해줘야죠. 그래서 상대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리고 선진입은요, 정지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선 기준이 아니라 네모 박스. 교차로 네모 박스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렇게 네모 박스. 여기에 누가 먼저 들어왔냐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데는 정지선이 한참 뒤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때 정지선이 한 20m, 30m 뒤에 있는 경우 있어요. 내가 정지선 먼저 들어왔어. 그건 아니잖아요. 교차로 네모 박스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정지선 기준으로 하는 꼬리물개 도로교통법 보면은 정지선을 이미 넘었으면은 그냥 들어가고 정지선 넘기 전에 저희가 복잡하면 들어가지 말고 꼬리물개 단속할 때는 정지선 기준으로 하는데요. 교차로의 개념 볼 때는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사고는 트럭이 조금 먼저 교차로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통과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럭이 가해 차량이고요. 과실 비율은 블박차도 좀 신경 썼어야죠. 조심해서 갔었어야죠. 그런데 이럴 때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블박차로서는 차 오네, 나 교차하네. 근데 여기서 트럭이 들어오는 거 이거 너무 심했죠. 예, 넓은 길차 우선 트럭이 가해 차량이 되고요. 트럭의 잘못이 한70% 정도 보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 설명하세요. 네, 트럭이 가해 차량입니다.